배우 김유정이 셰익스피어인 러브로 데뷔 후 첫 연극 도전에 나섰습니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김유정의 연극 데뷔 현장,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4년, 5살의 단역 배우로 시작해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맞은 김유정이 연극 셰익스피어인 러브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저한테는 꿈 같은 존재였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무대에 올랐을 때는 순간적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나가면서 힘든 순간이나 지치는 순간들이 올때 여기서 느꼈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사랑, 내가 막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이곳에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의 사랑에서 탄생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 연극인데요. 연극에 처음 도전하는 김유정과 정소민을 비롯해 정문성, 이상희, 김성철, 최수빈 등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성을 갖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연극은 처음인데, 촬영은 테이크를 다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은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 살아있음의 생동감을 느끼는 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영화가 연습 내내 웃음이 끊지 않았습니다. 공연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고, 극장 오는 게 너무 반갑고 즐거운 작품입니다. 다만 국내 연극 중 10만 원대의 티켓값을 넘어선 것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최초로, 이를 시작으로 연극계 티켓 가격이 상향 조정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 무대가 지금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연 내내 단한 번의 안전도 없이 쉬지 않고 계속 무대가 전환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승강 무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저 10m 높이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장면을 바뀌는 것을 연출하기도 해서 그에 따른 제작비 역시 증가된 요소가 있고요. 또 일반 연극보다 저희가 출연진이 좀 많습니다. 22명이 무대에서 계속 호흡을 하는데, 그런 대규모의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반 뮤지컬과 거의 다름없는 제작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티켓 가격을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는 3월 2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하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돈이 아깝지 않은 연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그 흥행 결과에 연극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